쌀부조와 보살 특집입니다. 네. 절제가 아예 안 돼요. 근데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. 네. 삶이 적반하장이에요. 삶이 적반하장. 저는 어릴 때 배운 게 있거든요.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. 무조건. 나는 도대체 이렇게 이상한 사람 왜 결혼했지? 그럴 때가 있어요. 커플링까지 팔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. 게임기. 게임기로 샀잖아. 이거는 돈이 좀 남아서 산 거고 모든 경제권을 와이프한테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훔칠 수밖에 없죠. 돈을 안 주는데 어떻게 안 주냐고. 아, 참말이 된 이유가 있네. 다시 태어나도 진영이랑 결혼하고 싶다. 나는 서울이랑 결혼하고 싶다. 하나, 둘, 셋! 하고 싶다.